이전 에피소드에서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과정들을 좀 봤었는데 이걸 마일로그라고 하는 것을 좀 너무 좀 길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물론 긴 건 아닙니다만 짧긴 합니다만은 이 로직을 둘로 좀 나눠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음번 주제인 요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나눠보는 겁니다. 보셔서 위에서 보시면은 위에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닛이라고 하든가 스타트 링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클라이언트로 두고 그리고 이 루프 부분을 서버로 따로 빼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냐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마이 클라이언 마이 로그 클라이언트 그래서 스타트 부분이죠. 스타트는 마이 로그 서버의 이닛의 제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부르는 겁니다. 이닛을 지금 서버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그 프린트 스테이트 리턴 스테이트 그죠? 요 세 개의 펑션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리턴 스테이트에 뭘 두고 있나요? 메일박스 하나 만들어 두고 있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이따 사실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서버는 위에 있던 그러니까 루프와 그리고 뉴 카운트 이전에 우리 봤던 모든 내용들을 다 여기 루프에다 담았습니다. 이니까 루프. 그러니까 이전에서 봤던 것 중에서 이니까 루프 스타트 링크만 빼고 요것만 빼고 나머지들은 몽땅 다 서버라고 하는 곳에다 넘겨놓았어요. 그렇게 모듈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이닛마저도 서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시면 이렇게 메커니즘 동작합니다. 일단 그죠?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이게 가장 전형적인 엘릭스 프로그래밍 패턴이에요. 모든 엘릭스 프로그램은 이 패턴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두 개의 모듈을 불러오고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PID, log start link 해서 PID를 불러왔습니다. PID에 담죠? log start link, 에러가 떴네요. undefined, logger. 그러네요. alias를 우리가 빼먹었군요. alias. 했고, 다음에 다시 log start link. 255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alias라고 하는 것은 마일로그의 클라이언트 마일로그의 클라이언트를 여기 있죠. 얘를 앞으로 우리가 로그라고 부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그라고 불러서 스타트 링크 얘를 호출했습니다. 호출하면 얘가 실행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프로세스는 마일로그 서버의 이닛이라고 하는 펑션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거죠. 요걸로 만들었어요. 루프 카운트 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뱅글뱅글뱅글 돌아가게 되겠죠. 리시버 두 해서 메일박스가 준비되어진 하나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죠. 그 프로세스가 255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55번에게 요렇게 로그를 퍼스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퍼스트 메시지를 전달하면 얘가 어디서 걸리나요? 여기서 딱 걸리죠. 걸려서 아닙니다. 서버 PID 로그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의 로그입니다. 마이 로그에 여기 로그 있군요. 로그 PID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샌더 PID 로그 메시지 돼 있죠. 이 PID는 누구예요? 우리가 만들어둔 요구 서버 프로세스잖아요. 그죠? 마이 로그 서버 프로세스죠. 걔에게 이걸 보냈습니다. 그래서 얘가 보냈으니까 얘가 전달되어서 요 메시지 박스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느 하나에 걸리겠죠? 지금은 첫 번째에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출력하고 카운트 플러스 제로로 했습니다. 카운트는 이니셜 값을 제로로 뒀어요. 카운트의 어떤 값을 주든가 값을 우리가 안 주면은 디폴트로 제로로 넣으라고 지금 돼 있는 것이 요 백슬래시 두 개가 하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퍼스트 메시지라는 출력이 되었고 그죠? 퍼스트 메시지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리고 카운트는 플러스 1 되어서 이제 뉴 카운트에는 1이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 있고 이 전체 루프 뉴 카운트까지 다 돌아간 이거 전체가 돌리고 난 다음에 리턴되는 값은 우리가 아규먼트로 전달했던 이 값이 리턴되는 값입니다. 지금 이거는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쓰질 않고 다 지워버립니다.
허공으로 흩어지는 값이죠. 이게 허공으로 왜 흩어지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호출하고 난 다음에 이거 이 값, 리턴되는 값을 받는 바인드를 안 만들어뒀잖아요. 지금 위에는 바인드가 있죠. PID로서 이 리턴되는 값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 받고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리턴되는 값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게시판에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됐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돌리고 그러면은 또 뭐가 됐죠? Another message. 지금 new count의 값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new count의 값은 0에서 1로 1에서 2로 다시 지나갔겠죠. 그래서 log print state 하면은 이번에는 여기 print state 얘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PID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요. 요 메시지. 그럼 print state라고 하는 메시지 전달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걸리는 거 어디서 걸리나요? 두 번째에서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출력이 되고 출력된 게 요거입니다. 그죠? 그리고 count도 return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 count 값 그대로 그냥 그대로 new count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에서 다시 3으로 넘어가지 않고 원래 상태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리턴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탯에 이번에는 뭘 받고 있습니다. log return stat. log return stat이 어떤 건가요? 이거죠. return stat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럼 sender PID에서 return 이렇게 했죠. return stat self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서 걸리나요? 여기서 딱 걸리죠. 그죠? 근데 보낼 때 셀프를 같이 보냈어요. 셀프는 뭐였나요? 자기의 PID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PID입니다. 그죠? 클라이언트의 PID를 보내니까 여기가 클라이언트 PID가 되죠. 그러면은 서버가 이 메시지를 받고 난 뒤에 다시 이 클라이언트, 그죠? 클라이언트에게 요것과 카운트를 보내주는 거죠. 현재의 카운트. 그런 다음에 카운트를 다시 뉴 카운트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2가 됐습니다. 요 2는 어떻게 됐단 말인가요? send caller count 해서 클라이언트의 여기 메일박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주고받는 것은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요렇게. 그죠? 그리고 또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지금 return state라고 하는 function이죠. 이 function을 우리가 호출해 function에서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메시지가 받아서 여기서 메시지 return state 여기서 실행되죠. 실행되어서 이 또 이걸 얘도 이 콜에게 데이터를 보내주잖아요. 그죠? 이 보내준 이 값이 어디로 전달되느냐니까 바로 이 function. return state이라고 하는 펑션에 정의되어진 리시버2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시버2가 이 메일박스가 return state이라고 하는 펑션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self, 이 클라이언트의 ID가 무엇인지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o inspect self 해보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sender 이전에 io inspect self 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 start link 할 때도 여기도 io inspect self 하나 넣어 보죠. 넣어 주고 뭐 여기도 넣어 주고 그리고 receiver to 여기는 뭐 여기도 넣어 주죠. 넣어 주고 그리고 io put 해서 io put 이번에는 얘는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루프죠. 그리고 얘는 클라이언트의 init이고 얘는 클라이언트의 start link 링크입니다. 그리고 밑에 얘는 이제 서버죠. 서버에 와서도 똑같이 어디쯤 넣을까요? 예, put self self client loop
지금 제가 엉뚱한 데다 넣고 있었네요. 한참 넣다 보니까 엉뚱한 데 넣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니까 밑에 여기잖아요. 여기다 지금 적어야 되는데 위에다 적었어요. 이런 난감할 때가 있나. 예, 방금 어쨌거나 제가 적은 것처럼 여기 마일로그 클라이언트 있죠? 여기다 각각 이렇게 넣고 IO 이번에 inspect self 이렇게죠. 얘는 start link죠. link 그리고 자 print stat return PID 여기도 하나 넣어줄까요? 넣어주고 필요없죠. 자 receive do 넣고 마찬가지 여기 좀 넣어줄까요? self 넣어주고 각각의 PIT를 한번 서로 비교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 넣어줄까요? 이번엔 서버입니다. 서버 루프 그리고 위에 얘는 서버 이니시죠. 서버 이니시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서버의 메일박스죠. 서버의 루프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만큼을 복사를 그대로 어우 너무 많이 복사를 했군요. 여기까지죠. 복사를 해서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넣어주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떴습니다. 뭐 많이 뜬 것 같은데 위에서부터 볼까요? 제일 먼저 아예 PID 로그 스타트 링크를 했죠. 스타트 링크의 PID는 104번입니다. 셀프죠. 그렇죠? 지금 셀프의 PID가 104번이에요. 그리고 서버 이닛은 327번에서 시작됐어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로그에서 PID 퍼스트 서버 루프죠. 서버 루프도 327번. 그리고 로그 여기도 327번이죠. 서버 루프 327번 프린트 another 서버 루프 프린트 스테이트 327번 클라이언트 리턴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얘는 104번 스탯이죠. 스탯은 104번과 327번 그리고 또 327번 셀프는 104번 뭐 이렇게 327번과 104번 사이에 데이터가 주고받고 하는 모습들이 쭉 보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이 내용 제가 했던 것처럼 클라이언트 있죠? 클라이언트의 각각의 이 셀프와 그리고 서버에도 뭔가 IO 포트를 두어서 언제 무엇이 호출되고 있는지 한번 이 흐름을 쭉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